일단 149의 초구 포메이션은 백민주 선수가 치러 나옵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백민주 선수. 네. 자. 있으면 직접 쳐도 되지만 네. 코너 부근으로 깊숙이 들어갈 것 같다면 뒤쪽으로 5 쿠션 형태로 진행시키는 게 낫겠죠? 네, 성공. 저는 한참 고민을 해서 아주 얇은 두께로 파란 공은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게 장축 근처에 놔두고 그런 포지션 하면서 득점을 하려고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얇은 두께를 치진 않았지만 예. 뭔가 회전력의 억제를 통해서 각을 짧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얇은 두께 컨트롤이 굉장히 얇게 쳤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로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역시 임정수 선수 정말 다회의 챔피언답네요. 네. 뒤로 돌려치기. 자, 안 들어갔지만 돌아서 나오는 코스죠. 성공합니다. 3대1의 스코어, 크라운의 테라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점 경기입니다. 일단은 키스 없게 확실하게 처리해 놓은 백민주 선수. 아, 좋네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팀리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네.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공을 컨트롤하는 속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PBA 초창기 혹은 예전의 선수들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많이 이용했고 그 공에 걸맞지 않은 스피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남자 선수들과 정말 비슷하게 공을 컨트롤하는 속도감이 아주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횡단이네요. 야! 조재우 선수 오셨습니까? 아니네요. 백민주 선수네요. 아. 와. 야, 진짜 깜짝 놀라게 하네요. 아, 정말 좁은 입사각에서 네. 정말 좁은 간격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횡단샷. 너무 높죠. 뱅크샷 퀸 임정숙 선수에게 뱅크샷이 왔습니다. 아. 안 놓칩니다. 예. 안 그래도 평소에 남편인 이종주 선수가 뱅크샷을 많이 알려줘서 상당한 경지에 있는 김민영 선수. 아, 돌리기가 잘 만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상 긍정적 생각보단 부정적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팀이 지고 있고 본인들의 공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뇌를 지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억각 옆돌리기였는데 굉장히 잘 쳐줬죠. 임팩트가 딱 원하는 느낌 그대로. 그렇죠. 예.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뱅크샷. 와, 들어갔어요. 자, 지금 김민영 선수가 자신감 있게 공 하나하나 성공시키면서 따라 붙고 있죠. 짧은 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각도를 잡기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라인을 설계해줬습니다. 네. 이거 넣어치기는 어떤가요? 넣어치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입사각에서 그냥 편안한 속도로 3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대략 한 세 번째 포인트 정도가 도착을 하는데 3뱅크로 갑니다. 와! 이걸 냅니다! 이유가 다 있었군요. 지금 강민구 선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아,
지금 벤치 상황을 살짝 봤었는데 예. 벤치에서는 살짝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벤치 타임아웃을 걸지 않았죠. 그렇죠. 믿어줬더니 이렇게 보답합니다. 아, 김민영 선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5점짜리 하이런. 자, 그리고 옆돌리기. 왼쪽으로. 평소에 많이 연습해왔던. 아, 자, 이 공이 짧아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김민영 선수 대단합니다. 네. 분명히 긴장되고 지금 살짝 정신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몰입해서 지금 치는 이런 모습 자신의 손으로 채울 수 있을지. 자, 또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신 있게 쏘아 보냈고 성공했습니다. 일단 아주 힘차게 성공시켰던 뒤 자, 임정숙 선수 빠른 기회를 잡았죠. 성공합니다. 8대 8. 1세트도 10대 10에서 승부가 났고 2세트도 한 해치우러 나왔습니다. 키스 빼냈고 아, 조금 이거 밀렸어요. 예.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선수들 정말 피 말리겠습니다, 이거. 아, 빗개치기를 짧게 시도했지만 초반 임팩트 양이 조금은 강했기 때문에 네. 분리각이 크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파타라는 거목에 매달려 있는 엄상필 선수. 그리고 이 기다림을 선수월 선수가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출발했습니다. 짧게 잘 보냈어요. 라인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짧게 돌아서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대로 파란 공에 도착합니다. 와. 아, 이런 드라마 같은 경기가 나오는군요. 네. 선설 선수가 마지막 한 점. 마지막 두 점을 책임졌죠. 7이닝에 뒤로 돌려치기. 9이닝의 대회전. 정말 차분하게 잘 처리했네요.